아이고, 너 착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되지. 네. 그죠? 직업도 이 직업을 가져가야 될지 바꿔야 될지 생각도 많다. 네. 밖에 빠져가고 부모한테 받은 덕이 없고. 네. 어릴 때 공부는 괜찮게 했는데. 네. 본인 17세, 18세 이 정도에 조금 방황 걸 했는 게 보여요. 네. 맞죠? 네. 직업은 변동이 많은 직업을 다니시고요. 네. 많이 다니는 직업이야. 사람 상대야. 내가 볼 때는. 네. 그렇고 아직 직업적인 면에서는 올해까지는 좀 깝깝함이 넘어가야 돼. 네. 원래 고구마야. 답답해. 너무 답답해. 응, 너무 답답해. 거기다가 지금 뭐 코로나니 이러니까 더 답답하고, 본인이 지금 일은 하고 있다마는 손해는 놓치지 않았다마는. 네.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노는 건지 그래 지금. 거의 열심히 한다고 마음만 열심히 해. 네.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점을 봐줘도. 네. 시원한 답은 지금 없어요. 견뎌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와가 있거든. 원래는 무조건 견뎌내기. 이럴 때는 작년부터 마음이 좀 약해지고 답답한 게가 많고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많아. 나이가 뭐 많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래 가도 되겠나 불안증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네. 내가 힘드는 게 많다. 사람을 만나고 하는 직업인데도 사람한테 좀 경직이 되고 어려워. 솔직히 사람 상대가 내가 쉽지는 않은 사람이야. 네. 그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또 친해지면은 농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유머스러운데 친해지기까지 내가 힘든 사람이다. 네. 낯가림이 심하다. 와, 지금 여기 부모님 밑에서는 일찍 독립이 좀 됐었어야 돼요. 네. 독립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했어요. 못 나가게 하세요. 근데 독립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본인 경제적인 능력이나. 네. 둘러볼 때도 지금 답은 안 나와요. 솔직히 좀 더 견디셔야 되는데 내년 수는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여 나가라. 네. 그리고 부모하고는,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조금 멀리 있어야 돼요. 네. 집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근처는 안 돼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 네. 그래갖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셔야 되고 와야 된다마는, 가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한 번씩 꺾이고 약해지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좀 많이 또 찾아온다.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언제부터? 3년 됐어요. 근데 좋아지지가 않네. 계속 근데 약만 바꿔갖고 늘려가는 길이지. 네. 좋아지지가 않네. 근본 내가 약도 약이지만 내 심리 공부를 좀 하세요. 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심리 공부보다 일단 저는 그냥 일종 부분에서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을, 뭐 내가 직업전선에 나가, 누구나 경쟁사회잖아요. 네. 이기려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지, 책 보고. 그거보다는 본인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마음 치유예요. 네. 근데 마음 치유를 하려고 정신과를 다녀요. 약을 드시고. 근데 비싼 돈 안 주고는 정신과도, 우리가 TV에 볼 때 카운셀러 잘 해주잖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약만 처방 띡띡하고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 괜찮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러고 간단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비용이 비싸면 좀 이런 뭐 체면요법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들어주고. 네. 얘기하는 시간이 그거와 내가 이걸 이제 여린데 앉아가 오래 보다 보니까 주소들은 얘기로 그 심리치료사라고 있대. 정신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네. 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준대요. 네. 근데 비용은 더 비싸더라고요. 뭐 한 시간에 뭐 15만원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힘드시면 심리적으로 내놨는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책 같은 게 좋은 거 많아요. 네. 그 책을 좀 보세요. 보시면서 본인이 뭐가 원인인지 하고, 내한테는 자꾸 너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활전선에 나가 고생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 원인이 내가 볼 때는. 네. 나는 실제적으로 점사도 점사지만 점사로 나오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 심리가 어릴 때부터 힘들었다 그래요. 힘든 거에서 나는 이제 경쟁에 내 혼자 살아야 된다. 부모님 덕을 보고 부모님한테 내가 덕을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노력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지치니까 공황장애 비슷하고 내 마음이 한없이 우울증에 빠지는 게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기. 경쟁사회에서 안 뒤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나를 위로해 주기 스스로. 네. 이거는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없고 본인이 자기 치유를 좀 해야 돼요.
돈만 벌면 되고 싶어요. 그 돈도 나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돈은. 네. 지금 돈 될 때 아니야. 그리고 가장 사람이 몸에 육신에 병도 어디 아프면 돈 벌러 못 가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마음의 병은 더한 거예요. 몸은 멀쩡해도 마음의 병은 심하게는 정신도 놓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기운이 안 나가요. 마음의 기운이 나쁠 때는. 네. 그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사람 상대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육감이 있어요. 인간들은. 육감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느껴요. 말 그대로 육감이야. 오감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오감이고 육감은 정신세계에서 느끼는 육감이야. 감각이야. 촉각이야. 그 느낌, 아, 저 사람 어떻지 싶다. 믿음이 간다 안 간다. 이거로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 치유가 가장 급선무는 돈 해봤자 네가 돈에는 돈도 손에 못 잡아보고 힘만 들고 이제 내가 지치기만 하니까 돈보다는 내 자신을 내가 내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자. 자, 네가 그래도 고생길로 아직까지는 안 끝났고 일곱까지는 가야지. 네. 조금 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표를 짜놓고 그 안엔 안 되면 또 노력하고 또 다른 거 있나 없나 노력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정하지 마세요. 좀 편안하게 가시다 보면 내가 좋은 기운이 되고 또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하면 일이 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도 들어올 수 있고. 네. 내년에 새로운 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나를 잘 만들어가 가면 미래의 걸음이 될 거고 나중에 40 넘으면 고생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지금까지처럼 힘들진 않아. 네. 그리고 독립할 수 있으면 독립 만세 하셔야 돼. 네. 그게 결론이야.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이성 문제 별 관심 없고 본인이 이성한테 남자분이라도 별 호기심이나 관심은 뭐 이 나이에 없으면 이상한 거지만 있긴 있대. 실질적으로 실전에 옮겨가지는 못하는 호기심이다. 네. 왜? 내 자존심이 강하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 생각에. 본인의 가장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정해놔요. 네. 어떤 결과물에 결과에 대해서. 상상력이 좋단 말이야 우리. 상상력이 좋다 보니까 내가 이럴 경우는 이럴 것이다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강박관념이고 네. 내 생각에 잡념이고 세상 일은 몰라요. 살다가 보면 내 나이가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일은 모르겠어. 네. 갈 길에 꼭 이거 나이들은 언제 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네. 뭐 잘하면 이모도 볼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폭을 넓히세요. 너무 노력하고 내가 한 곳만 보고 한 곳으로 그냥 달리는데 그거에 시야를 넓혀라. 네. 한 가지 생각. 두 번째는 너무 내가 너무 정하지 말아라. 모든 거야. 그리고 결과도 예상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정말 정말 많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만하면 당신 정말 노력하고 누구한테도 대접받을 수 있고 직업적으로도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나를 힘들게 단련을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지금은 힘들고 아플 텐데 왜 그래야 돼? 또 2년 반 전에 병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떤 병이야? 뇌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뇌 혈류 이런 거?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 거기 아니 본인 병을 알 거 아니에요. 뇌 혈관 계통이나 이런 병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 그냥 방치하면 뇌졸중 올 수 있고 뇌출혈 올 수 있다는 병이잖아 그치? 그것도 저것도 신경에 더 물론 혈관은 기형이 생겨갖고 오는 거예요. 네. 원인은 그 부모님한테 받았겠죠?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겼겠지, 그지? 네. 그거지만 본인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약물로 치료한다면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뇌를 쓰면서 생각하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굉장한 스트레스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본인 병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데 좀 보러 댕겼어요? 네. 뭐라 그래요, 본인 보고? 아, 제가 또 취미로 타로카드를 조금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조금 취미가 있거든. 네. 신기는 없어. 미안하지. 신기는 아니야. 취미로 하되 봉사활동 하셔요. 그럼 언제 누구 뭐 재미나게 얘기해주고 또 내가 나중에 이 심리치료도 잘 되고 병원도 조금 도움받으시면서 이제 거기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스스로 내 에너지를 끌어내가고 내가 조금 치유가 좀 돼야 돼.
병원을 다니고 힘들 때는 약을 드시더라도 약의 횟수도 좀 줄여가야 되고 약물의 양도 줄여가야 되고 그리고 이 그 지금 뇌혈관 계통 앓으신다 했잖아.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약은 드시되 치료약은 드시되 이 정신과 약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네. 잘 못 느껴요. 네, 뭐 차라리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뇌혈관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이든 몸에 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자기한테 발현되는 증상이. 근데 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다 보면 멍청해져요. 쉽게 말하면 멍해요. 그래서 뇌가 조금 우리가 아 평소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둔해진다고 감각이. 네. 둔화가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타로는 하시는 거는 뭐 직업적으로 풀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취미로 오죠. 네, 근데 저한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는 뭐 취미로 하시든지. 네. 본인이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 네.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도 많지만 사람을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타로도 결국에는 가보면 점사하고 섞여야 돼요. 네. 그래야 용안감이 많고 근데 조금 담백하긴 해요. 우리들보다 세세하지는 않아도 담백하긴 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내 심리 정도는 내가 공부하라는 내 얘기가 맞았잖아. 전혀 그런 것도 기술이 없고 없는 사람은 그냥 병원이나 안 그러면 심리치료사 상담사한테 적당한데 골라가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남자분 치고 여성스럽고 세심하고 기분 변화에 날씨에 왔다 갔다 감성선이 좀 높낮이가 심하다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거에 내 재주라 하면 재주고 내가 가진 장점이라 하면 장점이니까 써먹되 돈은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네. 알지? 직업적으로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네. 공부를 해보시고 심리 공부 해보세요. 네. 타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시면. 네. 그리고 묻고 싶은 거. 저도 일을 하는 게 예체능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요? 네. 안 풀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코로나도 너무 심하기도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죽겠어. 지금 일이 올해는 더 죽겠다고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었는데 더 죽으라 했어. 네. 그죠? 내년까지는 가보셔야 돼요. 내년에 조금 낫고요. 올해보단 나한테 크게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애들 연기랑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재주 있으시네. 네. 근데 그거를 학원을 차려도 될까라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지. 내년이나 내년이나 보고 하셔야 되고 하시는 거는 7대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거나 받침이나 또 내가 사람 데리고 있는 거나 많아져갖고 좀 내가 영업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타격이 없을 만큼 가갖고 안 그러고는 또 모은 돈 얼마 날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그거는 2, 3년을 두고 보시고 내년엔 조금 나아질 계획이고 그리고 또 본인은 그거 말고도 또 내가 직업적으로 뭐 좀 도움이 되겠다 경제적으로. 네. 그럼 또 본인이 만들어 가실 분이야. 네.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좌절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제가 연기를 배우고 뭘 노래를 배우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거의 없어서 지원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본인한테 짐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일찍부터 그 깨달음이 있고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 센스가 좋은 편이거든 본인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파는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직업 전선이 나갔고. 네. 세상에. 그게 너무 생각보다 돈이 잘 벌렸어. 그런 직업은 본인 유흥업소나 이런 쪽이잖아 따지자면. 그런 게 팔자에 있어. 그렇지만 본 우리 삼촌은 무당 그런 쪽은 아니야. 그거는 들을 필요 없어. 가끔 가면 그 얘기를 들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애체능 이런 사주가 우리 사주하고 비슷하거든 색깔이. 그렇지만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본인이 그래도 조금은 관련이 조금은 있으니까 타로 공부하시고 타로를 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써먹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써먹고 사람들 호기심 땡기는데 내한테 가까이 하는 방법 숙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금방 친해지기는 내가 이제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지 본인의 숙기는 없어.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믿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 경계 대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좀 본인이 왜 그 심리가 있노 하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체능은 하셔도 남 앞에 서는 거는
본인이 일선에서 갖고 만약 연예인 활동을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신비주의자로 갈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됐으면 가르치는 것만 하고 싶어. 그래서 후배를 가르치고 하면 양성하면 네 밑에서는 용이 나올 수가 있다. 본인은 네. 용이 못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은 잡았으니까. 근데 너무 여러 날이 내가 고생스러우니까 여러 해가 잘 견디세요. 아직까지 힘 빼면 안 돼. 그리고 정신과 약 꼭 줄이시고 네. 내가 극복하세요.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가시면 그래도 도와주고 하니까 종교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본인도 저는 불교 불교면 이런데 뭐 다니시든지 뭐 절에 다니시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언제 어떤 돌 하나라도 갖다 놓고 믿으면 내 마음이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니까 그걸 꼭 허전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 마음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뭐가 채워져도 이 허전함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그 허전함은 종교가 메꿔 줄 것이다. 본인은 조금 이 일상생활에서 못 겪고 정신적인 세계에 갈망이 좀 있어요. 타고나기를 그런 별을 타고났어. 사주가 신비주의자 이런 게 좀 있어. 친한 사람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민을 다 드러내더라도 본인은 마지막 한 자락을 깔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그게 있고 그게 신비주의자야. 나도 모르게 사람 못 믿는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야. 까는 게 있어. 오히려 제가 다 보여줬는데도 보여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적당껏 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내 자신을 내놓고 나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사회예요 지금은. 그래서 적정껏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하고 대하는 언제 화법이나 기술도 익혀야 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는 되는 것 같고 그냥 실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끌어나가고 이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대비가 안 돼. 그렇게 내 자신을 내 마음 공부 내 말 잘한다는 분이 정말 많이 있었겠네요. 좀 더 자신 있게 눈에다 힘 좀 더 넣고 눈이 좀 풀려서 야간 오늘도 약 먹었어? 어제 저녁에 먹고 오셔가지고 그게 오전까지 몽롱하지. 네. 그러니까 약 좀 줄이세요. 진짜로 힘들 때만 좀 드시고 그 약은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습관은 안 된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습관성은 반 정도는 습관성이에요. 근데 계속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원래 끝이 없어요. 정신과 약은 선생님이 그만 오셔도 된다 하는 거 없어. 다 봤죠. 아니 저희 동생이 지금 너무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몇 살이에요? 97년생. 저 10살 차이 나요. 양력 4월 11일생. 몸이 원래 좀 아프겠는데. 원래 건강치 않은 몸이다, 이 동생이. 맨날 춥다고 그러고 속이 너무 아프다고 계속 그래요. 원래 수가 너무 안 좋아, 우리 동생. 응? 네. 동생분이 원래 건강수가 치명이 오고 하니까 속병이 계속 속이 너무 아프고 하며 병원 가서 진단받으라. 왜 그러냐면 원래는 몸도 마음도 아프다. 야도 예민하대. 전보다 더 예민해요. 예민해. 예민하고 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타고나지를 못했다. 잔 질병이든 약을 꾸준히 먹든 병원 치료를 다니든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 동생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또. 저도 몸이 옳지 않은데 동생까지 안 좋으니까 부모님한테도 되게 죄송하고. 동생하고 당신하고 좀 안 맞아. 걱정되는 건 많은데 합의로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의견 충돌이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동생한테 일러는 주고 알려는 준다만 동생이 다를지는 의문스럽다. 병원 가서 꼭 진단받아 바란다. 원래는 사방이 막히고 내 건강운에 몸을 잃어버리는 계획이니까 건강이 조금 치료를 받든 병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벼운 질환으로 알 건 아니라 그래요. 이유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대학병원 가도 네가 아프다고 해서 일단은 치료는 해주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증상이 어때요? 손발이 너무 차고요. 너무 춥고 속이 계속 쓰리고 아프대요. 이게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 동생 누구 저기 뭐 집안이나 친구분이나 그런 집에 상문 갔다 온 거 없어요? 상가집? 있어요.
상문에 좀 끼어들고 하는 게 몸에 잠식이 좀 들어왔고 네. 오랫동안 묵으니까 귀신의 조화가 좀 보인다. 몸중의 병이 아니면 네. 이 동생은 별도 상담 좀 하셔야 되겠어요. 한 데리고 와보시든지 그럼 네. 정확히 진단을 해줄게요. 네. 제가 보일 때는 몸중의 병이 아니면 그런 질환으로 보고 몸도 이 사람 약해요. 동생이 네. 약해서 이 병 저 병 조금씩 잠깐 잠깐 약 먹고 견디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아니 당신은 아니더라도 얘는 신하고 이런 귀신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귀문이 좀 돌아보니까 상문길에 갔다 온 것도 보이고 갔다 오셨다 했잖아. 그렇게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약하시고 한번 들고 와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 가도 병명이 없으면 꼭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네. 의사한테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계속 아프면 와봐야 돼요. 네. 그래서 묵은 게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시고요. 네. 그만 봐도 되겠어요? 네. 다 물어봤죠? 네. 사장님!